우선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박시백 선배님 먼저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한 분 모셨는데요. 박시백의 고려사 담당 편집자입니다. 하비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시백의 고려사의 편집을 맡고 있는 하비 씨라고 합니다. 편집자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초고를 처음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일단 박시백의 고려사의 초고 궁금합니다. 저는 초고를 딱 받아봤을 때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네. 왜냐면은 원고가 영한 거예요. 원고가 영하다? YUNG, 영. 아, 네. 그, 좀 독특하네요, 평이. 네. 그 사실 저도 이제 초고를 보기 전에는 약간 원숙한 느낌의 원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막연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열어보자마자 이게 웬걸? 그림체라든지 그림의 색감 이런 것들이 너무 또렷하고 그림을 좋아지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좋아진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렇게 봐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무슨 장비나 기술적 변화는 없었나요?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일단 조선왕조실록은 종이에다가 제가 펜과 붓으로 직접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스캔을 받아서 채색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작업은 이제 타블렛이라고 하는 화면에다가 직접 요즘 웹툰 작가들 하듯이 직접 그리는 방식을 택하니까 일단 이게 이제 종이는 사이즈가 딱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확대 축소가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좀 미진하다 싶으면 확대해서 손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그림을 더 정성껏 그렸다라는 인상을 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또 그림의 맛이라는 건 이 종이의 거친 붓과 펜선이 살아있는 그 느낌하고 어쩔까 모르겠습니다. 작가가 창작하는 그 맛과 독자가 또 보는 맛이 좀 다를 거 다르죠.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생님께서는 종이의 그 느낌을 오랫동안 가지셨으니까 그 느낌은 좀 덜한데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좀 더 선명하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또렷하고 네. 그림이 약간 눈에 와서 박히는 느낌? 진하게. 네. 눈에 와서 박히는 그림이다. 하비 씨가 만화를 많이 안 본 것 같아. 고려사와 고려사 자료가 선생님 작업하는데 가장 기초 자료. 이 내용은 이제 고려시대 사를 만화로 옮긴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사. 사료로서의 고려사. 그리고 고려사 전료 이것에 대한 요약판이다. 간단하게나마 고려사와 고려사 조류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알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비 씨 잠깐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고려사라는 단어만 딱 들으면은 이제 뭐 조선사나 유럽사처럼 그냥 고려의 역사를 줄여서 고려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맞지만 또 이제 고려사라는 이름의 아주 오래된 역사서가 따로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세종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태조 할바마마죠. 할바마마 때 정도전이 쓴 고려 국사라는 역사서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사실과 좀 다르고 주장이 좀 편향돼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정도전이 먼저 고려 국사를 썼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잘 좀 써보자. 그래서 신하들이 다시 써가는데 세종이 워낙 이제 아는 게 많고 깐깐하잖아요. 그래서 무려 네 번을 다시 쓰게 합니다. 네. 이 네 번째 다시 쓰기 작업을 맡은 게 김종서와 정인지였고 이제 이들이 고려사를 열심히 새로 쓰는 와중에 세종은 돌아가시고 이제 문종 1년 때 지금의 고려사가 완성이 돼서 문종에게 바쳐지죠. 한마디로 이제 고려사는 조선 초기에 고려시대의 역사를 쓴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데 현존하는 고려 역사서 가운데는 가장 오래됐습니다. 네. 네. 총 139권 75책의 방대한 분량인데 이제 엄밀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객관적으로 쓰여졌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서 그 나라에서 공인된 역사라고 하죠. 정사로 인정받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오늘날 한국의 정사로 꼽히는 책이 딱 네 권이 있는데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고려사 저료 이렇게 그만큼 정통성을 인정받는 역사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고려사 절효에 대해서 잠깐 아, 네. 네, 연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그 고려사 절효는 이제 고려사의 절요, 요약할 절, 요약할 요, 절요라는 이름을 붙인 역사서인데요. 절요라는 제목이 붙기는 했지만 고려사를 단지 줄이기만 한 역사서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성격의 역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고려사에 없는 내용이 고려사 절요에 담기기도 했고 날짜 표기에 있어서는 고려사 절요가 더 꼼꼼히 표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읽기 편한 편년체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좀 약간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김종서가 고려사 편찬을 마치고 문종에게 바치는 자리에서 고려사가 이제 기전체 한마디로 뭐 주제나 성격별로 역사 요소가 여기저기 나뉘어져 있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으니 상세하기는 한데 아 이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게 시간 순에 따라 적은 편년체의 사설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김종서가 문종에게 제안을 네, 건의를 하고 예. 문종이 이를 승낙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고려사 절요인데 사실 고려사 절요도 권이 이제 35권에 달해서 이것도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라고 할 수 있고 고려사와 고려사 절요 모두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검색해서 직접 열람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시베박은님 그리시면서 이 장면만큼은 아 작가 스스로 만족한다. 혹시 박흡혁님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대답할까봐 네. 제가 궁금해요. 항상 보면은 나름대로는 생각해서 질문했는데 아니 없어요. 없습니다. 네. 이래서 그냥 초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잘 아시네. 네. 그러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라는 통일 왕조를 세웠던 태조 왕건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장면을 보고 싶은데요. 아 숨을 거두는 장면. 네. 몸이 안 좋아진 왕건이 신하를 불러서 유조, 즉 유언이죠. 유언을 작성하게 합니다. 유언을 다 받아 적은 신하가 왕건에게 다 적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왕건이 답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신하들이 아 왕께서 돌아가셨구나 생각하고 막 통곡을 합니다. 막 시끄럽게 통곡을 하는데 왕건이 갑자기 눈을 스르르 뜨더니 아, 이게 네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신하들이 아 왕께서 돌아가신 줄 알고 슬퍼서 울었다라고 하니까 뜬 구름 같은 덧없는 인생이야 원래부터 그런 거야 삼국 통일이라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왕건도 마지막 갈 때는 아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 거다라는 걸 느끼면서 가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잔잔한 충격이었고 아. 예, 또 이걸 그림으로 되게 정말 또 약간 전율이 돋게 표현을 해 주셔가지고 뭐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게 딴 데 가서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쌤 저희 이제 1권 시작이긴 하지만 마지막 권의 고려 말의 장면이 제일 궁금해요. 조선의 시작 고려의 마지막 이 두 장면이 과연 어떻게 겹쳐질 것인가? 저는 사실 가장 걱정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30대 중반에 그린 네 조선왕조실록에서 이미 계국편에서 상세히 묘사했죠. 예, 거리였고 네. 정확히 겹치는 네. 마지막 5권이 딱 그 시기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지금 생각으로는 그때는 이제 이성계 집안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거기 예. 집안이 나올 이유는 사실 없죠. 그렇죠. 그래도 거기서 이성계와 정도준 역할이 실제로 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려사다 보니까 좀 더 고려 왕실 중심의 시각으로 좀 다뤄지지 않을까. 네. 네. 그 점이 잠옷 궁금합니다. 고려의 시각에서 본 고려의 멸망과 네. 조선의 시작 관점에서 본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시작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너무 시각이 달라져서 독자들이 항의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역사의 관점에 따라 좀 달라져. 그리고 또 제가 또 그 당시에는 이번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쪽을 제대로 공부를 좀 덜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최근 1, 2, 3년 사이의 역사계에서도 이 고려 말 조선 초의 이 역사적 전환기에 대한 연구 작업들이 활발히 됐는데 네. 사실 이 전환기만 따로 봐도 흥미로운 장면일 것 같아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대 하면 아무래도 이 후삼국이 그렇죠. 만들어지고 통일되는 네. 과정. 그다음에 고려 말의 그 어마어마한 혼란 속에서 새로운 왕조가 태동하고는 이 과정.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시기죠. 자,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일단 하비 씨. 네. 박시백의 고려사의 독보적인 장점. 그냥 정말 제가 느끼는 거는 네. 박시백의 고려사라는 존재 자체가 특별하다. 왜냐하면. 아, 존재 자체가 특별하다. 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MBC 사극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정조와 의빈 성씨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였는데 이 사극의 연출을 맡았던 정지인 감독님께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드라마 기획 단계에서 역사 지식을 공부할 때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을 읽었다. 오. 그리고 도움이 되겠다 싶은 부분을 배우들에게도 추천을 했다. 이게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 믿을만하면서도 또 쉽고 재밌기 때문에 드라마 감독님이 읽고 또 배우들한테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사실 조선사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료가 남아있는 편이라서 일반 독자님들 입장에서 여러 방면으로 조선사를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는데 고려사는 사실 사료도 많이 부족한 편이고 또 정말 이렇게 쉽고 재미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정사 사료를 기반으로 믿을 수 있게 만들어진 콘텐츠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믿을 수 있으면서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고려사 책은 이제 정말 박시백의 고려사가 나오면 유일무이하다. 야, 잘한다. 잘한다. 뭐가 특별하냐 모르신다면 존재 자체가 특별하다라고 담당 편집자가 이렇게 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훌륭합니다. 아, 예. 글자를 잘 뽑았습니다. 네네. 자, 박시백 박영님. 저희 이제 고려사 드디어 대장정의 시작인데, 청취자 여러분께서 꽤 뭐 인사 좀 남기시죠. 예, 뭐 조선왕조 실록이 20권짜리에서 그 대표님 말씀대로 대장정이라는 느낌이 사실 맞았죠. 아, 너무 지겨웠었는데, 이거는 5권짜리니까, 대장정까지는 아니고. 아, 그래도 500년의 역사. 그렇죠. 시간, 너무나 긴 시간을 너무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사실 좀 있습니다. 고려사가 사실 좀 많이 알려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고려사에 대한 어떤 기본 인식을 좀 넓히는 이런 그런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이후에 좀 더 다른 분들에 의해서 뭐 드라마가 되건 영화가 되건 아니면 더 풍부한 이제 대중서가 나오건 간에 고려사에 대한 관심이 좀 확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함께 갔습니다.